샵 잉그리드 에스카밀라. 최근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해시태그인데요. 클릭하면 꽃이나 자연 풍경 그리고 귀여운 동물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해시태그는요. 사실 멕시코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름입니다. 잔혹하게 훼손된 피해자의 사진이 일부 매체를 통해 공개됐고 인터넷상에서 공유가 됐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라며 많은 누리꾼과 시민들이 분노했죠. 그래서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상황이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참혹한 시신 사진이 아닌 아름다운 사진만 보일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도 SNS에서는 사진과 함께 그녀를 추모하는 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녀의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하네요. 직지심체요절, 몽유도원도, 그리고 2000 5층 석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해외로 유출된 대한민국 문화재인데요. 이런 문화재 개수가 무려 17만 점이 넘는데요. 최근에 한 의류업체에서는 이런 역사를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조속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기획한 건데요. 티셔츠 디자인에 관련 문화재들의 모습과 이름을 넣어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대요. 이 의류업체는 지난해에도 대한민국 100주년 티셔츠부터 광복절 티셔츠 등을 출시하며 꾸준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티셔츠에 적힌 글자들이 한글보다는 대부분 영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알리려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죠? 여러분, 퇴근 빙판길 운전 조심, 걸을 때도 조심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